안녕하세요. 고생 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. 한이 멋진 수순으로 외통수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. 한이 이기는 방법. 수순이 아주 중요합니다.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. 뭐 첫선은 쉽죠? 자, 첫선은 일단은 병이 장군을 칩니다. 원군. 그럼 궁이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. 자,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서 아, 이 상장은 차가 예, 안 되겠죠?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좋습니다. 장군을 치면은 원군. 포로 먹는 수밖에 없어요. 이때 차장 이 찻길 열렸죠? 포가 들어가는 수에 차장을 칩니다. 원군. 그러면 차가 또 상계를 열어놨습니다. 그러면 상장을 치면 포로 막을 것입니다. 원군. 자, 다 막혔죠? 이때 마가 입궁을 하면 외통이 되겠습니다. 궁이 갈 데가 없습니다. 이상이 명상이죠? 다시요. 그래서 찻길도 열고 상계도 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멍군, 장군을 칩니다. 멍군. 자, 이 찻길이 열렸죠? 그럼 이 차도 빨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군 치면 이렇게 멍군. 막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상장을 치면 포가 멍군. 이탈해야 돼요. 또 이때 다시 열로 들어가면은 예, 멋지게 외통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하니 멋진 수순으로 외통수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